자, 리콘시와 존 모리슨이 지금 매주 만나면서 서로 끝까지 가는 경기 펼치고 있습니다. 퍼스트 카운트 애니웨어 매치를 했는데, 와, 오늘 나왔던 장면이 랜디 오튼이 그런 말을 했었죠. 자신은 창고 같은 체육관에서 오늘만 사는 레슬러처럼 뛰지 않는다. 바로 창고의 체육관에서 오늘만 사는 레슬러처럼 뛰었던 오늘의 리코셰였습니다. 네, 리코셰 뭐 정말 뭐 창고 같은 체육관에서 정말 뭐 다양한 경기장에서 그런 엄청난 공중기들을 보여줘가면서 본인의 이름을 알렸던 네. 정말 랜디 오튼과는 정반대에 있었던 그런 선수잖아요. 리코셰와 뭐 존 모리슨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어렵게 얻은 기회이니만큼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게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경기 안에서 어떤 모습들을 또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다리도 동원이 됐고 바리케이트에서 날아오르는 멋진 장면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코너 쪽으로 가서 덤버클을 부딪히는 자마리스. 덤버클을 차면서 충격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또 한 번 이때 물총샷? 아니 근데 굉장히 정확하게 씁니다. 그리고 물이 젖어있거나 물에 젖어있으면 위험해요. 와, 롤업 들어갔고요. 럼페 다리 걸었죠. 카운트 3 되지 못했습니다. 잼리슨 한 번 더. 문 나이 드라이버. 자, 이어서 카운트 들어갑니다. 원투 투까지만 레코시가 버텨냈습니다. 존 모리슨이 물총샷 이후에 기회를 얻고 있는데 여기서 미들이 지금 나왔는데요. 킥보드 질주. 미주를 링사이드에서 빼내려 하나요? 아, 살짝 후이 접어주는군요. 와, 힘들까봐 눕혀줬네요. 네. 그러면서 이를 본 존 모리슨이 리코시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장면인데 이날을 부받고 물 돌리면서 그라운드! 네, 리코에 지금 카운터 당한 것 같죠? 네. 무릎을 들어올리면서 레코의 반격기로 썼습니다. 물총 만든 미즈 정신없군요. 네, 먼저 일어난 건 레코시고요. 네, 킥을 넣어주면서 사다리 위로 존 모리슨이 누웠습니다. 아, 지금 다음 주에요. 버닝 더 베이크 바로 다음 주인데요. 버닝 더 베이크 예고편일까요? 사다리 위로 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인가요? 뒤인가요? 앞으로 떨어집니다. 사다리 위로 스플래시. 나 사다리도 반으로 접혔고 어쩌면 머니 인더 버클 레더 매치에서 또 나올 수 있는 장면입니다.